제조기.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실버벨님께서 네. 전문가님 쓰고 많으십니다. 예. 네, 쓰고. 쓰고. 예, 일본 분인가요? 어쨌든 간, 칩스 앤 미디어 이어 나왔는데 오랜만에 봅니다. 예. 22,350원인데,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오늘 종가예요. 그러게요. 예, 오늘 왜 사셨나요? 네, 예, 1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칩스 앤 미디어는 또 AI 이쪽으로 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최근에 그 구글에서 또 바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걸로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칩스 앤 미디어 최근에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예,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주식이죠, 여러분. 근데 칩스 앤 미디어는 보다시피, 우리 또 이건 진행자가 또 AI 한마디 넣었으니까 보다시피 실적이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실적은 안 나오죠. 성장성 보고 투자하는 주식이거든요.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매출액도 보시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주식이 아니에요.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반대로 매출액이 1000억대로 나오고 이익이 뭐 한 200억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좀 같이 보는 이게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칩스 앤 미디어가 조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산 것 같기는 한데 우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높은 가격에서 사갖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지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오늘 종가에 사갖고 단기 대응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23,000원, 4,000원 언저리가 매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다시 되밀려도 2만원 언저리까지 밀려도 나는 괜찮아. 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이건 무조건 이쪽 방향을 보는 주식이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5월 12일 9시 21분 미스터 진단 토마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조종받을 때 모아서 가지고 가면 신고가 기대형. 진짜 이 종목 주간 진짜 뚜렷하죠? 이 종목이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쪽의 주식에 매수 추천의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섹터의 주식이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와, 열은 이게 너무 좋아요. 이전부터 전문가님 단어 낼 때 자신감. 그렇죠. 그리고 이거 분명히 사진 저희 찍혔어요. 예, 예, 예. 찍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방송에서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예. 또 AI와 관련해서는 또 오랫동안 좋다라고 얘기 좀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